왜 택시데이일까요? 첫 번째, 우리 꿈의 교회와 안산 지역은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 사회 문제인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문제에 교회가 솔선수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님들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일 택시데이 행동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택시를 타고 교회로 와주세요. 둘, 택시데이에 대해 기사님께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셋, 택시데이 전도지를 드리고 꿈의 교회와 예배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넷, 교회 앞에서 하차하신 후 선물 박스를 전달해 주세요. 다섯, 밝은 인사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주일 택시가 웃는 날, 택시데이에 모두 동참해 주세요. 블레싱 패밀리, 귀한 이웃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택시가 웃는 날, 다음 주일인 5월 28일은 안산의 택시 기사님들을 응원하며 택시데이로 진행합니다. 자가용 대신 택시를 이용하여 교회에 오시고 택시 기사님들께 복음과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면 안내위원의 도움을 받아 기사님들께 선물도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날인 오늘, 아내와 어려움을 공유하는 남편, 자녀들에게 사랑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아버지, 가정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가정 CEO가 되기 원하십니까? 꿈의 사기 아버지 학교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6월 3일부터 4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꿈의 아버지 학교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멋진 아버지들께서는 예배 후 교회 마당 부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중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며 무릎으로 눈물로 걸어오신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을 가르치고 헌신할 교사를 모집합니다. 오늘 예배 후 교회 마당 부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평신도 지도자들의 축제, 경기연회 여선교회 대회가 5월 26일 금요일 꿈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선교회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꿈이 차고 넘치는 교회, 꿈의 교회 드림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